3개월 됐습니다. 이건 왜 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불맛이 더 내려고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양념이 빠지면서 기름이 생기면서 숯이랑 묻어가지고 불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뒤집고 반대도 쳐주고. 예. 이렇게 하고 저희는 마지막에 항상 옆에서 불 빼고 토치로 불향을 조금 더 입혀주거든요. 살짝씩만. 이거는 석쇠 불고기입니다. 숯불 불고기. 예. 이게 1인분이거든요. 예.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이쪽에 담은 다음에 바로 나가는 걸로. 여기 위에 소스랑 같이 해서. 저희는 여기서 오븐기에서 다 익어서 나온 다음에 여기도 숯불 향을 더 입히는 거거든요. 그냥 마늘을 좀 넣어주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닭다리살 소스예요. 소스. 소스를 한 번씩 더 발라줘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너무 두껍다, 두꺼우면 저희가 가위로 좀 더 잘라주고 살짝씩 이렇게 해서 불향을 좀 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 아까처럼 똑같이 은박지로 나가는 걸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게 1인분이 돼 있고 2인분이 추가면 저희가 들고 와서 옆으로 빼서 이 위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핑을 이제 파슬리로. 네. 이쁘게끔 깔끔하게. 오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지금. 그럼 매장 위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검색해서 오실 거면 낱개 테마 거리 이쪽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뭐 저희 간판이 엄청 크기 때문에 바로 보실 거예요 아마도. 네, 숯불나무로. 오,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한 달은 이거 똑같이 이제 불향 내주려고 마지막에. 그럼 맵나요? 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간 좀 매운 편이에요. 근데 약간 덜 맵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맵게 원하면 저희가 양념 소스 좀 더 발라가지고 조금 더 맵게도 가능하고. 닭발 제일 쉽지 않아요? 저 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둘 다 좋아해요. 닭발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아, 근데 저는 엄청 좋아해가지고. 피디님은요? 저도 좋아해요. 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뼈가 없어요. 무뼈 닭발 시켰는데요? 진정해 말하지.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양념 곰장어입니다. 양념 곰장어. 저희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곰장어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다릅니다. 예, 전문입니다. 전문.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린 맛이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저희는 다른 데랑 다르게 고추 마무리. 이거 드시면 내일 다시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통깨 뿌려드리고. 이건 어디에 하는 건가요? 그 막걸리 잔에 있지 않습니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소주랑 드시는 분도 있고. 여기 근데 왜 숯불나무인 거예요? 저희는 숯불로 요리하는 남자. 아, 사장님께서 남자. 그렇죠, 그렇죠. 예. 숯불로 요리하는 남자. 예. 불맛이 난리 납니다. 드셔보니까 다르죠? 맞아, 엄청 맛있어요.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